도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도쿄 신국립경기장입니다. 관중 6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육상과 축구 경기도 열립니다. 이 경기장을 짓는데 우리 돈 1조 6천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7개월 뒤 성대한 개막식을 볼 수 있을지 예측은 지금도 분분합니다. 올림픽 유치에 열을 냈던 예전의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스가 내각 또한 올림픽 개최 의지만큼은 꺾지 않고 있습니다. 私は 来年の夏、人類がウイルスに打ち勝った証として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を開催する決意を表明しました。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역시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이 개최돼야 한다는 건 물론이고 경기장에 관중도 들이겠다는 겁니다. And this makes us also very, very confident that we can have spectators then in the Olympic stadia next year, and that also the spectators will enjoy a safe environment.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오는 3월부터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테스트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열고 지난해 시작도 하기 전에 중지됐던 성화봉송 릴레이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성패는 역시 방역에 달려있다고 보고 선수 대상 유전자 증폭 검사 계획 등 여러 대책도 내놨습니다. 각국 선수단 2만여 명이 머물 올림픽 선수촌 단지입니다. IOC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수들의 체류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경기 시작 5일 전에 들어와 경기가 끝나면 2일 이내에 모두 나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회 개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코로나19 감염 확대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일본 내 누적 사망자는 3천 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 수도 여러 날 연속 최다 기록이 깨졌습니다. 昨日は3271人、過去最多になりました。そして死者数のグラフを見ます。亡くなった人は昨日56人、こちらも過去最多です。 여기에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결국 이달 말까지 외국인 신규 입국을 중지시켰습니다. 国民の皆さんの命と暮らしを守るために先手先手に対応するために停止を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원래 올봄 외국인 단체 관광 허용까지 검토하려던 일본 정부였는데 애초에 계획과는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감염 확산으로 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NHK 여론조사에서 63%가 넘는 응답자가 도쿄올림픽을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과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이미 1년 연기로 경기장 시설 재계약과 코로나 대응 비용이 크게 늘어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예산으로 약 1조 6천억 엔, 우리 돈 17조 5천억 원을 사용할 거라고 밝혔는데 연기 전보다 약 2,900억 엔, 무려 3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조직위는 하다못해 개폐회식을 간소화하겠다며 연출 감독마저 교체했습니다. 暗いとか、みんなが閉じこもってしまうような演出ではやはりやる意味もないと思いますので、何か突破口とか、 그런데도 개폐회식 비용은 165억 엔으로 올림픽 연기 전보다 35억 엔이 늘어났습니다. 올림픽 개막 날짜만 7월 23일로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열릴지 말지 등 모든 게 불확실해지다 보니 추가 비용 발생 같은 혼란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일본의 최대 전시회장 도쿄 빅사이트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국제방송센터와 프레스센터로 사용한 다음에 전시회장으로 다시 열 계획이었는데 이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회 기간 선수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도 대회가 끝나면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입주도 시켜야 하는데 현재로선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속 시원히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시나리오는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거나 취소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예상되는 백신 접종을 계기로 도쿄올림픽 개최에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끝내 분한 눈물을 삼킬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를 앞둔 스가 총리의 정치적 운명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입니다.